자,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동안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또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조정을 받았죠. 성장주들의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았었다가 또 최근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간밤 하루 빨리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더 큰 규모, 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이 친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워낙에 또 전문가님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는 늘 나오실 때마다 거의 매번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. 이번에도 당연히 아 지금 너무 좋다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. 네, 뭐 저는 반친인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. 네.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그중에서 친환경에서 2차 전지와 이제 해상풍력 쪽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네.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. 뭐 태양광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네. 일단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해상풍력 쪽이 좀 가장 강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불씨는 당연히 살아 있었고 애초에 죽지도 않았다고 네.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의 문제일 뿐 지속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은 어쩔 수가 없는 신재생 쪽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있죠. 뭐 대표적으로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선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결국에는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동차 지상에서는 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가 계속 이슈가 대두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셨더라도 아, 이 환경 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특히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20기가와트 정도 이게 이제 뭐 한 30년 정도, 35년 되면은 200기가와트 넘게 좀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기대가 굉장히 좀 크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쪽 관련된 이제 에너지가 1기가와트도 안 되는데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이제 12기가와트로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8.3기가와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48조짜리 프로젝트도 좀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또 미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조 달러 규모의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친환경 쪽으로 좀 쏟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에서 이제 FIFO 이제 55 패키지라고 해서 6월 달에 초안이 또 발표가 되고요. 또 우리나라에서도 2분기에 수소 로드맵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민간에서도 당연히 좀 주도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그런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. 따라서 이제 정책주로도 좀 묶일 수가 있고요. 우리가 정책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긴 기간 뭐 35년, 4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대체가 되는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때 이제 얼마나 강한 파동이 언제 오느냐 그 시점만 좀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뭐 대부분이 다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쪽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전부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해상풍력 투자에 대한 이런 재개, 사업이 재개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이제 불씨가 좀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해상풍력 쪽으로 보신다면 저는 CS윈드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애초부터 이런 해상풍력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. 또 이제 이 풍력 타워 쪽, 이 해상 풍력 타워 쪽으로는 전 세계적인 기술력 갖고 있고 뭐 대만이나 굉장히 많은 이제 단일 판매 공급도 많이 나갔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좀 전 세계 기업들과 사실 경쟁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유니슨과 뭐 두산중공업 이런 각각의 이제 부분에서 좀 메인 밴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퍼져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뭐 무엇보다 이런 테마로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CS윈드의 움직임을 좀 지표로 해서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CS 윈드를 대장주로 해서 그 지표를 가격 추이를 확인하시면서 풍력 관련주 주목을 하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. 워낙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매수 구간이 되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해설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